천사의 섬이라 불리우는 전라남도 신안군 최북단 임자도에 있는 불갑산을 다녀온 산행 영상입니다. 3시간가량 산행을 마친 후에 마침 임자도에서 제6회 튤립 축제가 있어서 그곳을 다녀온 건 별도로 편집했습니다. 난 미역기 좀 주자, 미역기. 어? 청어야 되거든요. 1치도로 들어가는데 조그만한 다리요. 생미역. 1치도에 들어갑니다. 시도 미역, 왔던 미역 간다고 파는 거예요. 거기가 3시간 40분 만에 정암 선착장에 왔는데 정암 선착장이에요. 임자도에 도착했어요. 한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 버스는 이번에 못 실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임자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시로 떠나더라고요. 해수욕장에 가면은 자전거를 렌트해주는 데가 있다네. 오토바이는 없고요. 진리 선착장의 왼쪽에서부터 둘러보는 건데 아마 저 뒤에 가운데 보이는 저게 불갑산인 것 같아. 오른쪽으로 있는 배를 쭉 전시해 놨고 뒤에 보이는 봉오리는 수도에 있는 산봉오리예요. 지금요 임자도의 튤립 축제 기간이라 배가 수시로 운행하는데요. 평상시는 한 시간만큼 하나씩 운행하는데 또 바로 들어왔습니다.
12시 반서부터 타령이 시작될 겁니다. 산에 안 가시는 분은 각자 들어가시라고 하잖아. 각자 도로 댕기던지. 인자 초등학교가 있는 면소재지에 들어왔어요. 면소재지 앞에 있는 염전. 12시 28분 조그만 저수지가 있는 장동재에 내렸어요. 이쪽으로 여기 안내판이 있네. 목재에 내렸어요. 12시 30분 해발 10m. 불갑산은 2.4km. 이쪽으로 출발할 겁니다. 12시 30분 출발합니다. 왼쪽으로 한박산. 바로 이어서 공동묘지인가 미호역이 나오는데 12시 36, 45m 개괄진 능선에 올라와서 왼쪽으로 평탄한 육산길로 가고 있는데 경사길에서부터 묘지가 나왔고 묘지를 조금 지나면서부터 급경사길이 시작되는데 이건 막 고사리가 많네. 80m 급경사가 있는데 지금 오르는 산은 첫 번째 봉인 한박산이야. 지금까지 육산길이었는데 여기 경사가 급해지면서 로프가 있고 한박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어서 바위 밑에 왔어요. 바위로 왼쪽으로 나오는데 경사가 아주 심해요. 45도 정도 되는 경사길 성터 같은 돌길을 지나서 정상입니다. 한박산 58, 195 한박산 정상에 올라왔어요. 한박산에서 내려가는데 앞에 보이는 게 불갑산. 꽤 내려갔다가 나가네. 돌아보는데 내려오는 길이 만만치 않아. 아직도 한참 더 내려가야 돼. 계속 급경사길 내려가. 능선 왼쪽 급경사길로 내려왔다가 여기 다음 능선에 붙는 거면 능선 안부까지 내려왔다가 육산길이요.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 안내판 있네. 자, 여기 안내판이에요. 불갑산은 1.2km. 얼마네 반. 경사 약한 솔밭 능선길이야. 이 능선이 고사리가 꽤 많고 헬기장을 지나네. 육산길에 가끔 찬 바위들이. 아, 돌아본 한박산이고 그 왼편으로 보이는 마을. 낮은 봉에서 내려가요. 계속 어렵지 않게 평탄한 길로 가고 있어요. 경사 거의 없는 길로 능선길로 왔는데 여기서부터 로프가 있고 약간 경사가 있는 천주가 두 개 나오고 1시 28, 185 불갑산으로 가는 임도를 만났어요. 왼쪽으로 또 임도가 하나 보이고 마을이 하나 보이고 1시 32, 210 중계탑이 하나 나오네. 통신탑 밑을 지나는데 뒤에가 장보불사죠. 정상에 통신탑을 막 지났어요. 1시 35, 220 나왔는데 네. 불갑산 정상으로 왔어요. 뭐라고 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가까이 저기서 여기가 여기 괜찮아요. 이거 오래 찍어요? 임자도 불갑산에 왔어요. 224m 여기 정상입니다. 옆에는 통신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쪽 벙산으로 갈 거야. 정상에서 주변 조망은 안 되고 저 앞에 또 내려갔다가 앞에 보이는 게 봉산 같은데 봉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까 봉산이라고 했던 건 봉산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로 갑니다. 정상에서 조금 내려와서 여기 지금
점심 식사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이 산은 조무산이에요. 220m 조무산. 점심 마치고 출발합니다. 경사는 그리 급하지 않고 행신남과 하영거 반부까지 내려왔는데 반부 오른쪽으로는 두릅밭이고 반부에 헬기장 비슷한 게 하나 있네. 길가에 계속 고사리가 나오네. 굵진 않아도 꽤 많아요. 139m에 올라왔습니다. 아무 표식도 없고 조금 내려오니까 또 낮은 봉. 여기 135m예요. 여기를 또 지나네. 그 봉산 명소인데 저 아래 길인가 마을도 보이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나무 계단길 있네. 이 도로에 있는 게 집이 아니었고 안내판이었네. 이게 봉산 가는 길인가 봐. 여기서 봉산은 800m. 묘가 능선에 오르니까 나오고 능선 앞으로 저 앞에 봉산이 보이네. 평탄한 나무 숲길로 가는데 아무리 내려갔다가 다음에 저기가 봉산? 꽤 내리가요. 여기다 안국도까지 왔는데 여기 안내판이 있네. 이제 봉산 300m 왔어요. 저쪽에 북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이건 그 밑에 마을이고 바로 경사길이네. 2시 49m의 팔각정 갈림길까지 와 하우리로 갑니다. 2시 40분 팔각정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여기서 만나고 바로 쉴 의자가 있고 낮은 봉이 하나 더 나오네. 2시 46, 85 의자가 몇 개 있고 거기서 돌아본 팔각정이에요. 의자 있는 데서 이제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앞에 그 튜립 행사장하고 대광 해변이 보이는데 이 대광 해변이 단일 해수욕장으로는 길이가 12km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최장 해수욕장이라네. 튜립 행사장. 대광 해변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앞에 도로가 나오고 저 건너편에 섬이 하나 있고 여기는 진달래가 이제 한참 폈네. 솔밭길로 내려갑니다. 아 여기 이 길도 전부 잔모래길이요. 해수욕장 같다. 여기 지금 삐죽삐죽 나온 봉우리들이 원래는 바다 속에 있는 섬이었었는데 퇴적물이 물려와 가지고 이게 섬이 됐대요. 2시 57, 15m의 도로에 나오는데 요 도로 직전에 그 모래밭에 말이요 고사리가 참 많았어요. 도로가에 있는 안내판이에요. 대둔산 등산로 안내판이야. 하우리 1항 여기 삼거리에 왔습니다. 왼쪽 해변가로 나가요. 해변가에 거의 다 나왔는데 왼쪽으로는 널따라는 운동장 잔디 운동장이 있고 시사장에서 오른쪽 대광리 해변에 내려왔어요. 앞에 이제 축제 현장이 보이네. 신안군 청소년 수련원이고 항정 안내소 앞이요.